예를 들면 이제 컨퍼런스 센터, 뭐 킨텍스. 킨텍스에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정 교수님 거기에서 파워포인트까지 발표하시면 그게 전 세계로 갈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발표하는 게 이제 포인터로만 해서 하는 식으로 되면 저 강의가 여기서도 보시지만 녹화도 되지만 유튜브로 방송이 된다면 또 줌으로 된다면 그럼 킨텍스가 어디 있는 거냐? 그 킨텍스에 와도 저 화면이 프로젝트 크기 있는데 밖에도 본다. 그럼 왜 왔느냐? 그냥 악수하러 오는 거잖아. 또 거기 모인 사람끼리의 그 프렌십, 교회도 마찬가지죠. 목사님 설교는 미리 봤지만 그 프렌십 이런 것처럼 그게 된다. 그렇다면 만약에 그 컨퍼런스를 이렇게 컨퍼런스 갔더니 봤는데 이 비대면 학생까지 보는 게 됐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그 모임의 공간의 의미는 아까처럼 그렇게 변하는데 교실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. 여기서 가르치는 게 옆방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그게 핸드폰으로도 나온다. 교실도 변하는구나.